번째 포인트,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컴퓨터 그래픽스 일반 과정에서는 총 12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. 이 평소 컴퓨터 상식의 밝은 분이라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,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들입니다. 따라서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는 세대별, 소자별, 출력기별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컴퓨터 그래픽스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946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를 말합니다. 바로 진공관 시대라고 부르고요. 충격식 프린터와 XY 플로트를 통해서 문자나 기호를 최초로 출력하게 됩니다. 자, 이 세대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를 말합니다. 이 트랜지스터 시대라고 불리고요. 리플래시형 CRT가 주를 이루는 시기입니다. 제3세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를 말합니다. IC 직접 회로 시대라고 부르고요. 이 면 표시가 가능한 벡터 스캔형 CRT가 등장한 시기가 되겠습니다. 제4세대는 1980년대를 말하고 고밀도 직접 회로 시대라고 합니다. 이 레스터 스캔 CRT를 이용해서 현실과 가까운 색상이나 면의 표시가 가능한 시기입니다. 이 5세대는 1990년대 이후를 말하고 GUI, 인터넷, 인공지능 시대를 말합니다. 이 5세대 때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이 되면서 영화나 디자인 출판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시기이고, CF에도 첨단 기법이 사용된 시기입니다. 자, 그러면 각 세대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관 시대입니다. 이 컴퓨터의 초기 단계로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애니악 컴퓨터입니다. 이 진공관 컴퓨터를 한 번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, 이 18,000개의 진공관과 6,000개의 스위치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미국 국방성의 요구로 에커트와 머클리에 의해서 탄생되었으며 애니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애니악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 육군의 탄도 개선을 목적으로 탄생하였으며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후에 에드박, 에드삭, 유니박1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. 자, 1세대 때는 충격식 프린트기인 라인 프린트와 드럼 플로트를 통한 문자나 기호의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1955년 말에는 미국 국방성의 방공 시스템 개발로 CRT 영상 시대가 개막되게 됩니다. 자, 2세대는 트랜지스터 시대라고 합니다. 이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를 말하죠. 이 컴퓨터 소자인 트랜지스터와 파라메트론, 다이오드 등이 사용된 시기입니다. 이 따라서 1기 때의 진공관에 비해서 크기면이나 처리 속도, 비용 부분에서 많은 보완을 하게 됩니다. 이 2세대 때는 IBM사에서 1959년 IBM 컴퓨터를 발표하게 되면서 상업용 컴퓨터의 개발이 시작되게 되고, 이후부터는 여러 기업들이 상업용으로 컴퓨터를 개발하게 됩니다. 또한 이 IBM사와 GM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차 설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CAD, CAM 시스템을 구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1960년대에는 보잉 737기의 설계를 컴퓨터의 출력 자료를 브라운관을 통해서 제작할 수 있는 CRT를 이용해서 제작하게 된 시기입니다. 이는 오늘날 CAD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, 이후에는 이 CAD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활성화되게 됩니다. 1963년도에서는 이 MIT에서 스케치패드를 개발하게 되는데, 화면을 보면서 직접 작업을 하고 수정하는 대화형 환경이 구축되었으며, 1966년에는 이 IBM사에서 최초로
상업용 디스플레이인 IBM 2250을 출시하면서 이 본격적인 CRT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. 이때 CRT는 주로 리플래시형 CRT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입니다. 제3세대는 직접 회로 시대입니다. 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실용화된 시기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를 바로 말하죠. 직접 회로와 MSI를 컴퓨터 소자에 사용한 시기입니다. 이 CRT는 면 표시가 가능한 벡터 스캐닝의 등장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,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로 CPU가 하나의 칩에 놓이게 되고, 반도체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었고, 이 운영체제와 가상 메모리와 같은 개념이 확립된 시기가 바로 3세대가 되겠습니다. 이 3세대 때는 이 제조업 전 분야에서 CAD CAM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고, 이 와이어 프레임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이 서덜랜드와 에반스를 통해서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작품인 하프톤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면서 컴퓨터에 의한 애니메이션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. 애니메이션과 비디오의 합성 기술을 통해서 TV 영상이 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제4세대는 고밀도 직접 회로 시대를 말합니다.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를 거쳐 컴퓨터 소자를 고밀도 직접 회로와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사용한 시기를 말합니다. 1978년에는 애플사에서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이 개발되었습니다. 이후 1981년에는 이 IBM사에서 개인용 컴퓨터인 PC를 개발하여서 OA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. 이때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CAD 프로그램,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. 이 또한 2D와 3D를 이용한 광고나 디자인, 정보, 통신 분야 등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, 특히나 이 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출판을 의미하는 DTP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.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영화 제작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시기입니다. 자, 제5세대는 GUI, 인공지능 시대를 말합니다.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고밀도 직접 회로와 초고밀도 직접 회로 등이 사용되었으며 인공지능의 기능이 발전된 시기입니다. 이 바이오 소자와 광소자가 개발되었으며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. 이 GUI가 컴퓨터에 적용되어서 컴퓨터의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발전된 시기입니다.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이나 음성, 매체 등의 정보를 각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컴퓨터 기술인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됩니다. 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개인화되게 됩니다. 이 정보의 활용도와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가 도입되면서 영화나 광고 디자인, 출판, 설계 등의 많은 발전을 가져온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 2000년대 이후로는 6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데 새로운 기법의 등장과 영화나 게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